날씨 뭐야, 푸른 미쳤네. You are from Hong Kong or China? Me? Yes. Korea. Oh, Korea. Yeah. 어, 뭐 이런 데서 버스를 타냐? 혼자 왔으면 절대 못 찾았겠다, 여기. 아마 저거 벤 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투어사 같거든요?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타야 될 것 같아. That van is going to Penang? Another one van. Yeah, 이거 타면 됩니다. 한 5시간 가야 되는데 앞자리 개꿀. 여기 지금 태국이랑 말레이시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입국 심사, 출국 심사하고 입국 심사하고 말레이시아로. 출입국 심사는 엄청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 찍고 끝났어요. 아 뭐야, 화장실 돈 내야 되네. 야박하네, 야박해 국경. 여기에서 이제 짐 검사하나 봐요, 짐 검사. 지금 차에서 짐 다 내려가지고 검사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휴게소 구경 좀 해보자. 아, 여기는 휴게소에 이렇게 안마의자가 다 있네. 아까도 사람들 하고 있던데. 그리고 여기에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도.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국가라서 저렇게 기도하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많이 파네. 휴게소 괜찮은디?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좀만 더 가면 페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Binan Hill is a taller hill in the island. Oh, okay. When you go up there. 뜨자. Have a nice trip, guys. Oh, until the end, the T junction. Okay, okay. Then you turn right. Okay. That is Le Bo Chulia. Okay, thank you, thank you. Until the end, yeah? Yeah, thank you. You are best driver, thank you. 여기가 페낭 도시타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래요. 뭐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왔는데 정보를 엄청 많이 주셨어. 어, 확실히 이쪽 거리에 이런 현지 노점상들이 많이 보이네. 북적북적 거리는구만. 이런 분위기 좋지. 어, 여기는 이런 노점들을 웨이팅해서 먹나봐요. 맛집인가 보네. 여기가 진짜 맛집인가. 여기가 이따 여기서 밥 좀 먹어야겠다. 뭐 어떻게 먹어야 되지? Rice and pork. First one. Pork intestine finish. Finish. Egg and rice. Duck meat. Duck meat. You want duck meat? Duck meat. This one. Yes. Duck. You have to pay here. How much? 10 ringgit. 10. Yes, 10.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엄청 간단하게 나오네요. 뭘 어떻게 시킨지도 모르고 시켰네. 여기가 거의 말레이시아 분들이랑 중국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족발 국물 먹는 것 같아. 약간 한약 플러스 족발 맛? 근데 괜찮습니다. 맛있어. 먹을만해. 지금 포크가 다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리로 시켰거든요? 오리 맛있어. 국물을 살짝 부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살짝. 약간 퍽퍽해가지고 촉촉하게. 맛있어, 맛있어. 아 이게 내가 오늘 거의 제대로 된 첫끼라서 맛있나? 여기 페낭이 또 미식 음식으로 유명하니까 내일부터 음식들을 좀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직 배고픈데 근데? 오 약간 어묵 튀기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우와. 응? Yeah. If you want, you will try. You will try this one piece if you want. Thank you. Thank you. You can try. Yeah, 아, thank you. How was it? This what I don't know what. I like seafood or seafood. Yeah. 튀긴 어묵 맛인데 이 소스가 맛있어. 소스가. 老板，请，你不付钱的话，你要付费一块钱。 여기 앉으면 그걸 꼭 시켜야 되는구나. 음료를. 코크 원 플리즈. 땡큐. 아 여기 1원짜리도 지폐구나. 아무튼 이제 숙소를 좀 찾고 본격적인 여행은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길 가다가 짜장면 같은 거 파는 데를 봤는데 어딨지? 어? 이건 거 같아. 내가 본 짜장면 같은 게 이건 거 같은데? 여기서 먹어야겠다. 아, 근데 이분은 장사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 다 다른 집이네. 안 돼. 이것도 똑같은 건가? 네. 가루 미? 이니 다슈? 미? 이니 원. 원. 스몰 원. 스몰 원. 야. 아, 좀 다른 거 같긴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가 약간 면 같은 뜻인가 봐요. 한 끼에 5.5링깃이면 진짜 싼데? 이게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다 자리세가 있나봐요. 0.5링깃씩 음료 안 시키면 0.5링깃씩 내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내가 생각한 그 느낌이 맞나? 안에 면이 좀 약간 건면 느낌? 색깔은 짜장면 색깔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옆에는 만두국도 하나 주셨습니다. 일단 짜장면 순장 맛은 절대 아니고 약간 고소하면서 짭짤해요. 소스가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약한 한약 느낌? 약한 한약 느낌인데 좀 고소하고 짭조름한. 같이 주신 이 완탕국은 진짜 딱 그냥 우리가 아는 완탕국 맛. 고기 기름 맛이 좀 많이 나고 맛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끝. 아, 이 소스도 은근히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네. 아까는 그렇게 비가 오더니 하늘이 이렇게 맑아진다고? 여기가 페낭 락사라고, 락사가 말레이시아 음식인데 이 페낭 락사가 제일 유명하대요. 그리고 또 이 집이 특히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약간 꽁치김치찌개? 그 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오, 뭐야, 엄청 빨리 나오네.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뭐가 들었지? 아, 이것도 면이네요. 근데 아까 먹은 건 약간 겉면이었는데 이건 통통한 면이에요. 약간 너구리? 너구리 재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꽁치 김치찌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 진짜 꽁치 김치찌개 난다. 근데 이게 안에 고수가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꽁치 김치찌개보다는 살짝 맛이 이국적인 느낌? 근데 맛있어요. 아, 어제 술 먹을걸. 완전 해장되는 맛이네. 실제로 꽁치가 들어있어요. 와, 방금 먹은 락사도 6.5링깃밖에 안 하거든요. 6.5링깃이면 한 2,000원도 안 되는 돈? 여기 한 달 살기 하는 사람이 많다더니 물가가 진짜 좋네. 아, 여기가 그런가 보다. 이게 첸둘이라고 여기식 디저트가 있대요. 약간 팥빙수 느낌 나는? 나도 먹어봐야겠다. 어우, 뭐야 이거. 원 첸둘? I think here, or take away. Take away. Yeah, 4.5. I get 4.5. Thank you. 아, 다들 여기 앉아서 드시네. 나도 여기서 먹어야겠다. 자, 이건데 여기 얼음 동동 띄워져 있고 초록색 면 같은 거 있고 팥도 보이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거 약간 밀크티 얼린 맛 같은데? 달달한데 조금 짭조름한 맛도 나요. 근데 이 초록색 면은 도대체 왜 넣는 거야? 근데 여기 있으면 여름에 이거 무조건 먹을 것 같긴 하다. 시원해가지고. 이거 베라로 따지면 한 파인트 조금 넘는 크기인데 이게 4.5링깃이면 진짜 싸죠? 최근 들어서 뭘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와, 겨우 다 먹었다. 너무 힘들어. 사람이 끊임없이 오네. 저 벽화도 좀 유명한 벽화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먹는 모습. 어우, 너무 배불러. 이제 관광 좀 해야지. 소화 좀 시켜야겠어. 여기 페낭이 이제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분들이 다 섞여 살아가지고 뭐 문화 같은 것도 그분들 문화가 다 섞여 있고 음식도 똑같고 심지어 종교까지 기독교,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 사원도 각각 다 있어가지고 엄청 좀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추제티라고 여기 페낭에서 유명한 수상가옥입니다. 이게 옛날에 중국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이렇게 짓고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기념품샵도 많고 완전히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 페낭에처럼 벽화들이 많아가지고 벽화들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뭐야, 안녕하세요 미녀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와, 너무 덥다. 카페라도 좀 들어가야겠어. 어우, 의자 좀 살 것 같네. 이거 마시고 페낭에서 유명한 페낭 힐이라는 곳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헬로. 여기 산악 케이블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나 한번 타러 왔습니다. 오, 1등 좋구만. 역시 패스트라인 좋긴 좋네. 돈을 써야 돼 역시. 여기 일반 라인은 지금 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 위에가 생각보다 넓네? 여기 보면 집트랙도 있고 절도 있고 모스크도 있고 뭐가 많네. 여기가 뷰포인트네. 오,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냥 뭐 전망대 역할 말고는 딱히 뭐 할 게 없습니다. 이거 열차는 그냥 돈 몇천원 더 내고 패스트레인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여기에서 좀 유명한 야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건이 드라이브 야시장인데 너무 일찍 왔다. 좀 해가 떨어져야 야시장 느낌이 날텐데 아직 해가 떨어지려면 멀었어요. 일단 먹고 있어야겠다. 이거 로작이 약간 떡볶이 같은 거라고 제가 봤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기 있는 거를 골라서 이렇게 담나 봐요. 일단 이렇게만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거 로자, 로자. 이거 약간 건새우 튀김 같은 것도 추가했습니다. 오늘 튀겨봐. Thank you. How much? 23. 근데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뭐 그 정도 가격이면 오케이. 어우, 그늘 없나? 너무 뜨거운데? 너무 뜨거워. 나이스, 그늘 자리 찾았다. 이건데, 와, 막 궁금하네, 이거? 약간 진짜 우리나라 떡볶이 양념이랑 색깔이 비슷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약간 떡볶이 맛 났나? 와,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 이건 진짜 하루에 한 번씩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양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옆에 4인 가족이 먹고 있는 양을 제가 먹고 있어요. 기린기세요? 어우, 이거 안 되겠어. 쿨라로 좀 내리면서 먹어야지, 이거. 아우. 너무 배불러. 어우,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래도 거의 다 먹었어요. 아, 이거 먹고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는데? 와, 다 먹었다. 이걸 다 먹다니. 근데 진짜 콜라 없었으면 이거 절대 못 먹었어. 아, 배불러서 못 일어나겠는데? 진짜 너무 잘 먹었다. 하지만 여기에 맛있는 게 아직 많기 때문에 좀 소화시키고 다시 와서 먹어야겠어요. 좀 걸어 다녀야겠어, 주변 좀. 나이스, 나이스, 딜리셔스. 바이. 이 아저씨가 장사를 잘하시네. 와, 벌써 여기 꽉 찼어? 와, 사람 봐. 아, 난 지금 바로는 못 먹겠다. 좀 돌아다니다 와야지. 할 수 있어. 한 끼 더 먹을 수 있어. 이런 데서 많이 먹어야 살이 찌는 거야. 좋아, 이 정도면 워밍업 된 거 같은데? 더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가자, 다시 돌아가자. 먹을 수 있다. 안 그래도 말랐는데 여행하면 살이 더 빠지거든요. 이런 데서 좀 살을 찌워 놔야 돼. 그래야 이제 또 빠져도 그나마 원상복구. 와, 사람 더 많아졌네. 더 많아졌어. 근데 이제야 좀 그 약간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느낌이 난다. 다른 거는 더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사태 안주에 맥주 한 잔만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밥 종류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 아 여기 맛집인가 봐요. 줄 서야 돼. 사태. 엄청 정성스럽게 구워주셔가지고 오래 걸렸어. 이거는 닭고기 사태인데 닭고기 꼬치인데 아는 맛이 무섭죠. 이건 안 먹어봐도 맛있는 맛. 오늘 한국이 초복이라고 해가지고 닭으로 시켰습니다. 맥주도 하나 시켰으니까 딱 이거 먹고 가면 되겠다. 한 입 먹자마자 배부른데? 아니 맥주가 이렇게 귀여울 일이야? 진짜 한 3일, 4일 만에 술 먹는 것 같은데? 잘 참았다 그동안. 이게 약간 헬스랑 먹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헬스도 뭐 등을 먹는다, 하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헬스를 이제 맨 마지막에 제일 힘들 때 그 하나 먹을 때 근육이 생기듯이 이것도 지금 내가 힘들 때 딱 하나 먹으면 이게 살이 되는 거야. 와, 다 먹었다. 장하다. 솔직히 이 정도 먹었으면 오늘 한 2kg는 쪘겠지? 숙소까지 40분 걸리는데 그냥 걸어가야겠다. 자 그럼 이번 페낭 미식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식 여행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우 먹기만 하는 여행 너무 힘드네. 아무튼 아유 지나갑시다. 아유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오우 배불러.